자, 예를 들면 주식과 치킨집에 대한 사업을 똑같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는 처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가게 보증금이 넣어져요. 그 월세가 나가겠죠. 인건비 들어가겠죠. 재료비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해서 얼마 이상 뽑아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식 본인이 사무실을 차리나요? 아니죠. 그러면 사무실 안 차리니까 월세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인건비. 본인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인건비 안 들죠. 재료비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주식은 현재까지 보면 돈 무자본이에요. 무자본으로 할수 있는 투자비입니다. 자, 문제는 얘는 고정적인 수익이 그래도 나오겠죠. 뭐 불경기가 있고 호황이 있겠지만 수입이 뭐 최저로 어느 정도는 맞춰질 거란 말이에요. 잘될 때는 또잘될 거고. 주식도 그걸 생각을 해줘야 돼. 내가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는 내지 않지만, 이런 보증금의 월세나 인건비나 재료비는 내지 않지만, 내가 여기에서 전문가 이용을 한다. 치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알바생을 고용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알바생에게 월별로 얼마를 줄 것이냐? 그래, 30만 원. 자, 그러면 내가 주식을 할 때, 보증이 없으니까 주식할 때 투자 금액이 얼마냐? 자, 2천만 원. 예를 듭니다. 2천만 원으로 한 달에 몇 퍼센트 이상 내야 돼요, 그러면? 한 달에 5% 내보자. 얼마 수익 나는 거예요? 100만 원 나는 거예요, 100만 원. 100만 원에 30만 원 빼면 70만 원이잖아요. 월세 70만 원짜리 건물 한개 가지고 있는 거 마찬가지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을 계획적으로 하고 주식을 덤비셔야 돼요. 한 달에 몇 퍼센트 이상 꼭 내보자. 만약에 한 달에 50만 원 수익 났어요. 한 달에. 그래서 이 계획대로 안 돼서 50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났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30만 원을 제외합니다. 20만 원이지. 어차피 본인 20만 남은 거잖아. 아, 20만 원밖에 수익 안 났어. 아,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연으로 따졌을 때 계획적으로 이것을 꾸준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파트너를 찾는 개념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알바생이 있었을 때덜 힘들었다. 그런데 알바생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전문가와 같이 했을 때좀더 수월하더라. 그냥 전문가 없이 내 혼자 하니까 잘안 되더라. 돈을 안 번다, 못 번다. 그러면 인건비를 내고서도 전문가를 고용해서 같이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고, 내가 이 돈도 아까워, 못낼것 같아. 자, 그러면 혼자서 해서 수익이 꾸준하게 날수 있느냐? 나면 좋죠. 근데 내가 안 된다. 그러면 고용을 해야죠. 대신에 다른 기회비용은 들지 않잖아요. 그럼 손실 보면 어떡할 건데? 아니, 보증금도 내고, 인건비 내고, 저렇게 치킨집 하면서 저렇게 원재료값 내고, 다 내고 하는데도, 자기가 팔아가지고 본전 안될 때도 있는 건데, 주식하면서 그러면, 그 정도 기회비용도 계산을 해야죠. 대신에, 한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 말은. 1년이라는 사업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될 건지 안될 건지를 판단하고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계획 없이 그냥 진행을 합니다. 아, 남들 좋다 카더라. 좋다 하는 종목 한번 사보고. 아니면 전문가 방에 가입해가지고, 아, 이걸 뭐 어떤 비기가 있고, 뭐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꽂히는 거예요. 아, 좋은 것 같다. 와, 잘하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좀더 사업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주식은 사업이에요, 여러분. 주식은 투잡으로 생각을 하면서 왜 접근할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접근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동산 하나를 살 때도 어떻게 합니까? 어씨, 뭐 별거 다 알아보죠, 진짜. 지하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부터 시작해서 버스 정류장은 몇 개인지, 그 주변에 상권 어떤지 다 알아보면서 주식은 누가 좋다 카더라. 이거 이삼루가 추천했다. 무조건 간다. 그리고 이 종목 빠지면 뭐라 했냐. 야, 이삼루 걔100% 아니더라. 걔도 틀리는 종목 있더라. 그러니까 당연하지. 내가 왜 100%야? 80%, 90% 정도는 되겠지. 근데 100%는 아니면서도 틀리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적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뭐든지. 근데 그걸 무작정 그런 생각 없이 접근하는 것은 주식시장을 너무 얕보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꾸준한 매매로 꾸준한 수익을 그리고 안정적인 뭔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장이 상승장이다. 그런 수익을 좀더 배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베네핏이 그만큼 더 많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말 그대로 오늘 치킨값 100개, 100마리 파는 거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업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인건비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아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사업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